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이는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 120만원을 주고 산 극태 왕사슴벌레 있죠. 그 개체를 제가 산란을 받았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체를 오늘 산란해체를 할 건데요. 바로 산란해체를 하면 이 개체들을 유충은 최소 3만원에서 비싸면 5만원까지, 아 사실 5만원도 비싼 것 같진 않아요. 5만원 정도 유충에 판매가 되는 개체입니다. 해가지고 이 개체를 오늘 제가 산란해체를 하는 건데요. 자, 짜잔. 쪽대 사실은 제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란을 했다는 흔적을 보고 유충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1령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바로 짝짓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할 건데요. 자, 제가 산란해체를 하고 나서부터는 말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유충 한 마리 5만원씩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20초, 30초 만에 5만원씩 계속 뽑아낼 겁니다. 네, 진짜 5만원씩 뽑아낼 건데 몇 마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비싸기 때문에, 비싼 유충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영상 길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영상을, 풀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음에 퀴즈를 낼 때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원래 하던 건데 여기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자, 이게 진짜 비싼 거니까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제가, 오, 야, 야, 저기 있다. 오, 자, 여러분 지금 10분도 안 돼서 1분 만에 5만원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유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와, 이렇게 5만원짜리가 찢어졌네요. 아, 이게 불쌍하다. 아, 우선은 한 마리가 시작하자마자 죽었네요. 와, 이게 시작하자마자 죽이니까 힘이 빠지네. 해볼게요, 집중해서. 와, 진짜 어떻게 거기 있었냐. 와, 거기 있을 줄 몰랐다 진짜. 아까 유충 한 마리 꺼냈을 때 기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 갑자기 기분 다운됐어요. 자, 근데 이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것 같아. 이쪽은 산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게 산란한 흔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화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오! 나왔다! 오! 나왔어. 자, 유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자, 나왔죠, 여기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살살해서 옮겨 볼게요. 와, 이게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네. 이게 산란해체가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저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는 거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곤충 할머니 오셔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아무리 산란해체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실수를 하곤 합니다. 아까처럼. 자, 그래도 한 마리 나왔어. 기분 좋습니다. 지금 두 마리 나왔으니까 10만원 벌었어, 10만원. 자, 근데 생물을 돈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제 생각인데 여기 산란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몇 마리 나왔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 와, 근데 이게 극태 왕사슴벌레 유충이라 그런지 일령 애벌레 머리가 큽니다. 머리부터가 커요. 진짜 뭔가 달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달라요 뭔가. 자, 두 번째 산란목 빨리 해볼게요. 그냥 궁금해서 못 참겠다. 그리고 우리 산란해준 암컷이 여기 있어요. 자, 산란해주느라 고생한 암컷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암컷은 젤리를 지금 3, 4개 넣어놨는데, 자, 이것도 산란 흔적이 굉장히 많죠. 그나마 여기가 조금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오, 나왔다. 오, 나왔어. 자, 짜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와, 유충이 크네.
머리가 큽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게 유전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거. 자. 이야. 자, 이제 한 마리 더 나왔죠. 띠링. 또 나왔습니다. 지금 기분 다시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대로라면 산란을 많이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산란목을 또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비싼 개체니까 좀 쉬게 해줘야겠어요. 좀 젤리도 주고 바나나도 줘서 영양식도 주고 좀 쉬게 해줬다가 겨울에 집에 충가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충가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산란을 한번 더 받아보려고요. 자, 한 3마리만 더 넣어라. 원래 극태사슴벌레가 산란은 원래 되게 조그매요, 여러분.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한 마리 죽였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실수했어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산란 세팅 한 개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래도 한 20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20도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한 3개 정도만 더 나와도 진짜 좋겠다. 오, 야야, 여기 있다. 찾았다. 설마 또 죽었나? 이거 설마 내가 죽였나? 아, 여러분 또 죽었네요, 하나가. 아, 이게 진짜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실수를 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산란 해체를 십몇 년 동안 했거든요. 산란 해체를 십몇 년 동안 해도 이렇습니다. 지금 또 5만원 날라갔죠?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면 집중을 해서 해도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은 개체들이라도 잘 꺼내서 잘 길러봐야겠어요. 자, 와, 이건 알집이 있는데 보화를 못했다. 지금 분명히 댓글에 이러신 분들이 있겠다. 이제 내가 하면은 안 죽였다. 뭐 막 그러신 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또 그래도 저에게는 산란 세팅 해놓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후다닥 마무리하고 또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채취한 거는 3마리예요, 여러분. 2마리 죽였습니다. 3마리 채취하고.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자, 이제 내 생각엔 더 안 나옵니다. 시큰이 없어요, 시큰이. 와, 오늘 진짜 굶어야겠다. 와, 지금 3마리 채취하고 지금 안 나왔어요. 와, 이게 듣기만 했는데 진짜 극태황사슴벌레가 진짜 안 나와요. 와, 이게 지금 여기 두 마리 있고 한 마리 제가 빼놓은 게 있거든요. 와, 진짜 안 나오네요. 자, 해서 이렇게 두 마리 우선 세 마리 총 세 마리 빼냈고요. 지금 한 사육장에서 세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와,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왔어. 자, 두 번째 사육 환경 가족 기본. 이거는 두 번째 산란 세팅장이에요.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많죠? 이 부분에 이제 산란을 했을 건데요. 오, 여기 암컷 떨어졌고요. 와, 이건 산란 그래도 좀 했네. 자, 여러분 왠지 이거는 느낌이 좋아요. 지금 암컷이 지금 머리가 엄청 커요. 이게 진짜 머리가 캡짱 크죠? 자, 이 암컷은 왠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바로 산란 해체 해볼게요. 그냥 약간 약간 바다로 치면은 바로 그냥 낚시해서 바로 회떠먹는 약간 그런 수준입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진짜 적게 나와도 되니까 안 죽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제발. 뭔가 찔렸어. 여기 시큰 많다. 자, 여러분 이게 시큰이에요. 이게 애벌레가 먹었다는 시큰인데 이 근처에 있다는 거죠. 이러면 불안해지죠, 점점. 진짜 불안해집니다. 와, 진짜 살살 해야겠다. 조금씩. 내가 원래 이렇게 소심하지 않거든요. 진짜 저 원래 상남자라서 원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막 해요. 막 할 때는 솔직히 유충이 안 죽어요. 근데 꼭 이렇게 소심하게 하면 꼭 죽여. 그렇다고 이것도 소심하게 하자니, 막 하자니 또 안 되고. 와, 이게 시큼 많다. 이게 유충 많이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느낌 좋아요. 느낌 좋고요. 자, 시큰 많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시큰, 이렇게 시큰이 있고, 여기도 시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큰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 또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이게 시큰 많다. 자, 이렇게 시큰이 많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유충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럼 또 불안하죠? 여기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아니네. 내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오, 나왔다. 자, 여기 나왔죠. 자,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요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유충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또 해볼게요. 아직 산란목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산란 세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암컷이 두 마리가 산란을 열심히 했는데 극태라서 그런지 산란 수가 적네. 많이 한 것 같은데도 적네. 손 부들부들 떨린다. 여태까지 산란 해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진장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게 시큰이 있는데 왜 없지? 이게 증발을 했나? 아닌데, 이 정도 먹었으면 잘 살아있는데? 긴가민가 하죠, 또? 저기 있다. 자, 여기 구멍이 안에 있어요, 유충이. 자, 지금 제발 두 마리만 더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두 마리만. 우와, 나왔어. 자,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 기도를 했더니 나왔습니다. 자, 이 유충도 제가 잘 기를게요. 땡큐. 안고사 땡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란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산란해준 암컷이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지금 고나가 지금 말썽 부리고 있어가지고 저희 형이랑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자, 곤충 화물이는 항상 전생이죠. 자, 여기 산란한 것 같은데. 오, 또 나왔어. 대박 사건. 자, 지금 기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저 와일령류충인데 두각이 왜 이렇게 크지? 이게 진짜 극태황사라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극태황사는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산란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많이 받아보면 아 두각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는데 뭔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분명히 지금 스킵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중간중간에 제가 힌트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와 게이득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5만원짜리 유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매우 흡족합니다. 진짜 산란 하나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산란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지금 제가 원하는 두수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직 전 배고픕니다. 아직 전 배고픕니다 여러분. 자 시큰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전 배고픕니다. 자 좀 더 찾아볼게요. 아 산란목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겠다. 와 시큰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유충 다 어디 갔노. 아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편집을 많이 안 할 거고 말만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만 해야겠구만. 지금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거의 몫이만 남았죠. 그래도 여기에서 유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잔 부스레기들은 여러분들 따로 모아두세요. 여기서 유충이 나오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한두 마리씩 꼭 나오거든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네. 하나 산란목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가 새 거가 남았어요. 산란해 놓은 산란목 새 거가 남았는데 지금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해체를 지금 안 하고요. 영상을 끈 후에 해체를 할 겁니다. 그 결과물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극태왕사슴벌레 굉장히 비싼 왕사슴벌레 유충을 겟했는데요. 지금 몇 마리가 나왔죠? 그것도 여러분들 답입니다. 해서 제가 다음에 이벤트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은 유충도 있고요. 살린 유충도 있죠? 네. 해서 오늘 영상은 짧게 이렇게 하고요. 산란해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시큰을 따라가는 것 잊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가도 저처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